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3일 동안 하이게인 디스토션 특집. 그래서 기타도 바뀌었죠. 네. 기타도 바뀌었습니다. 강렬한 사운드로 이 원초적인 그 무언가를 아 그렇죠 남자로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하이게인 디스토션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첫 타자는 ENG 회사의 VS 10 스트레이트 투 헬 디스토션. 아 헬. 네. 지옥에서 온 스트레이트 투 헬 디스토션을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앰프 브랜드죠. ENGL 강력한 사운드로 짧은 기간에 탑클래스 앰프 브랜드로 성장을 한 ENGL 앰프는 강력한 사운드와 선명한 해상도, 모던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 메탈 기타리스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브랜드입니다. 스티브 모스, 폴 스탠리, 마티 프리드만, 리치 블랙모어 등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브랜드죠. 앰프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ENGL 회사에서 독일 브랜드거든요. 이 앰프 회사랑 ENGL 사랑 러시아의 이펙터 페달 전문 제조업체가 또 있대요. 거기서 이제 콜라보를 해서 페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ENGL 앰프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녹였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페달이고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앰프 헤드를 들고 다니십니까 평소에? 아 저는 들고 다니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펙터도 무거운데. 근데 사실은 그 제가 원하는 앰프가 있으면은 네. 사실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좋아하는 앰프가 일단 국내에서 구할 수가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헤드를 들고 갔는데 캐비닛 자체가 궁합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심지어는 아예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캐비닛을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죠. 예전에 한창 뭐 유행이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은 미니 렉티파이어들 들고 다니시면서 맞아요. 공연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말 큰 공연이나 정말 사운드에 다들 목숨을 걸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의 페달들이 좀 더 그렇죠. 네, 접근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강력하고 공격적인 메탈 디스토션 이펙터고요. 기타리스트 빅터 스몰스키, 러시아 분이시겠죠? 빅터 스몰스키와 협업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제작이 된 페달입니다. 뭔가 독재 정치를 했던 나라와 독재를 하고 있는 지금 나라에서 뭔가 독재적인 헬, 뭐 스트레이트 디스토션? 그렇죠. 이게 뭐 다들 한 방이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네요. 강력한 나라,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만든 이펙터라서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컨트롤부터 한번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9V CC 3mA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볼륨 이펙터의 볼륨량을 조절을 하고요.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이펙터의 저음역대, 미들 이펙터의 중음역대, 네. 트래블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네, 굉장히 뭐 직관적인 컨트롤하기 쉽네요, 그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페달, 디스토션 페달 같은 경우에 볼륨 게인
그리고 뭐 톤 이렇게 그렇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투밴드 EQ 정도 그렇죠. 가는데 이렇게 하이게인 이펙터들은 일반적으로 세 개의 EQ를 네, 많이들 것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하이게인 디스토션의 외관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사운드를 네.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디스토션 계열 중에서도 이제 네. 하이게인이니까 그렇죠. 일단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보면은 독재적인데요, 소리가. 이 일반적으로 이 하이게인 드라이브 그리고 디스토션 중에서 좀 이렇게 센 이펙터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하이게인인가? 하이가 세죠. 네, 하이가 네. 세죠. 하이가 세죠. 하이가 세고 이 특이한 점은 ENG사의 앰프도 그렇지만 이 드라이브 사운드에서도 해상도 높은 선명한 사운드가 난다는 게 이 특징인데 네. 소리를 좀 더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겠죠. 일단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네. 메탈 세팅, 그러니까 하이게인 세팅으로 한번 미드를 많이 깠고요. 네네. 하이와 저음과 하이를 살려서 게인을 많이 줘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가요? 저는 왜 자꾸 메탈존이 생각이 나서 보스의 메탈존이 느낌이네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메탈존을 처음 접했을 때 네. 그 사운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와 이거 하나면 정말 네. 다 부셔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된 건지 좋은 이펙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메탈존 하면은 약간 향수적인 굉장히 느낌이지. 실제로 플로어에서 스테이지에서 메탈존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세팅으로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톤을 뽑아내야 될 텐데요. 이건 좀 들어주면 안 돼요. 네. 강력하네요. 네, 강력하네요. 사운드 자체가 내 생각보다 이렇게 밀어주는 힘 자체가 파워풀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 이게 좀 비교를 한다는 게 좀 잔인하긴 한데 네. 저희가 뭐 피나클이라든가 네. 소버린이라든지 네, 소버린이라든가 네. 소버린은 뭐 사실은 하이게인까지는 아니었지만 네네. 뭐 저희가 굉장히 들어보고 그쵸. 참 네네. 아름답다고 표현했던 드라이브 페달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리뷰를 했죠. 이제 네. 뭐 지금 아직 방송이 된 제가 이제 모니터를 최근에 했는데 이게 나갈 때면 방송이 됐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다우니 프린스사에서 나왔던 네. 레드락스. 레드락스. 네. 아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싼 이펙터들만 리뷰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목적이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 사운드들을 그리고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은총 씨의 시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일단 한번 시연을 네. 해볼까요? 네. 그리고 나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그런 느낌은 있네요. 뭐냐면은 그냥 단독적으로 연주를 했을 때보다 이 백킹음에다가 섞여서 사운드를 들었더니 좀 녹아드는 분위기는 있네요. 그러네요. 근데 녹아드는 분위기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두 편이 더 남았어요. 하이게인. 그렇죠. 두 편이 남았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세 번째로 다룰 브랜드가 바로 원플러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을. 왜냐면 저희가 원플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원플러 이펙터가 나오면 약간 흔들려요.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대 한 대 한 대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일단 한 줄 평 네 드릴까요? 제 그 ENGL 네. 제 한 줄 평은요 ENGL의 사운드는 독재의 사운드다. 긍정적인 독재입니까? 부정적인 독재입니까? 아, 왜 독재 사운드를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과연 다른 이펙터들과 같이 궁합적으로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리뷰하면서 지금 제가 좋아하는 톤을 잡았을 때 요거는 좀 나오네요라고 말씀드린 게 제 기준에서는 네. 아 물론 제 사운드의 톤 메이킹이 여러분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 페달을 사서 썼을 때는 쓸 수 있는 톤이 한 톤밖에 없는데 근데 굳이 이 페달 아니고서도 다른 페달로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제가 메탈 유저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말씀에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뭐 메탈 유저분들이 보기에는 좀 다른 생각이실 수 있다라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메탈 음악을 했으면 이 페달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팝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네, 근데 신사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메탈 음악 하시는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저 한번 빡 기타 때리는 순간에 메탈전 생각이 떠올랐었는데 그런 느낌이 강했고 저는 되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좋아요. 첫 스텝에서 약간 주춤한 듯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줬고 뒤에 있는 두 이펙터들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네네.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한번 점수를 네. 네, 드려볼까요? 저는 굉장히 오늘 냉정하게 점수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점수.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6.0, 3점. 어떡하지? 저는, 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저희가 점수를 후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황스럽네요, 조금. 네. 뭐든지 저희가 후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좋은 이펙터만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네. 점수가 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이펙터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워낙 좋은 이펙터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네. 귀가 고급스러워져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렇게 헤비하지도 그렇게 강력하지도 그렇게 댐핑감이 넘치지도 않아서 약간 어중간하다라는 느낌 자체를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되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은총 씨가 한 6.5 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펙트들 리뷰하면 제가 점수를 5점 정도 0.5점 정도 더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낮게 줘야겠다 해서 6.0을 줬는데 3.5를 줘버리네. 지금 이펙터 타임즈 역사상 최하 네, 점수입니다. 네, 일단 너무 강조하지 말죠. 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메탈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걸지도 모르는데 근데 사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왜냐면 메탈 음악을 네. 어렸을 때 해봤었기 때문에 네. 그 사운드에 대한 그 환상이 있거든요. 네네. 아 근데 그 마지막에 리뷰했던 그 다우니 프린스의 이펙터 사운드가 너무 강력했어서 네. 있습니다. 뭐. 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요 하이게인 디스토션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네. ENGL사의 스트레이트 투 헬
VS10 네. 모델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하이에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